지금 광패 세팅 중이라. 지금 보면은 이미 광패인데 여기서 딜을 올릴 거예요. 딜을 지금 무조건 이 스킬을 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 스킬 20패키 무조건 가야 돼요. 야 님들 랄룬 기부 받습니다. 선생님들 아주 할 일이 없는 형들 기부 받고 있습니다. 요만큼만 해보자 한번. 아이고 우리 랄부자. 아이고 아이고 랄부자 굿. 아이고 최자까지. 아이고 최자의 랄부. 좀 그렇네 조합이. 아이고 타이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수정 한번 시원하게 녹여볼게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보실 영상의 캐스터 크레바뮬렛은 조합 시 3개의 고정 옵션과 1개에서 4개의 랜덤 옵션을 가지게 되는 킬레벨 2와 매우 빠른 캐스팅 속도 증가 20% 옵션이 동시에 붙어야 유이버타가 됩니다. 그럼 시작. 자 들어가자. 자 쓰레기고요. 답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 시작된. 오! 아 패키가 좀 아쉬운데. 야 근데 아마존이 패키를 쓰나? 공격 오라. 똥이라고요? 말이 안 되는 확률인 것 같은데? 아. 오! 20패켓 뜸! 오! 어! 아! 오! 아! 시브라탱! 10패켓 7패켓 하 걸려든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가지고 나 소설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 막교환은 좀 힘들겠지? 베르룬이랑 아뮬렛이랑 교환하자고? 아니 선생님들 스탯이 없고 레지가 없다고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선생님들 여기는 보시 없는 매물이 없다고. 지금 광패 악세가 스킬 광패 악세가 매물이 없다고. 지금 구석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. 잠깐만 감자님한테 연락 왔어. 일단 마나하고 마쟁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뭐 드루는 일단 피가 붙으면 좋은 게 맞고요. 네. 근데 피가 최대 60까지 붙어요. 근데 그래도 일단 광패캐니까 비싸긴 비싸죠. 아... 근데 비싸봐야 제가 보기엔 10만. 그러면 이거 딱 지금 베르예요? 베르면 개꿀이죠. 아 베르면 이득이라고 교환이? 근데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저분이 베르 취소요 이럴 것 같은데? 배르면 비슷비슷하죠. 비슷한 가격에 아주 합당한 가격에 파는 거예요. 아, 존나 웃기네.
개꿀 준다고? 알았어, 배를 가지고 와요. 여기 방제 이거야. 방 안 들어와지면은 게임 껐다 켜요. 아니 내가 좀 해보고 과연 저게 매니아 같은 데서 거래되는 값어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충분히 값어치가 있네요.